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 5분 거리고요. 1994년 준공된 곳입니다. 3층 건물 내 2층 소개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진 곳이네요. 매매 금액 2억 7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금은 약 4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해보면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강남권 정보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이사님, 이곳은 왜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그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제 뭐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또는 양재동 같은 경우는 뭐가 유명하신지 혹시 아세요? 벚꽃이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만개해서 사람들이 뭐 외국인도 오고 뭐 다양한 수요들이 풍부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양재동, 그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남의 양평이라고 불릴 정도로 쾌적하면서 뭐 워라벨이라든가 힐링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직장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도 비롯해서 그래서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또는 미래가치형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정거장이면 바로 강남역과 그리고 3호선 양재역과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재 우면 일대가 RNCD 특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2010년도 이후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인데요. 현재 이제 뭐 언남중학교라든가 국악고등학교까지 우수한 학군들도 위치해 있고 특히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천도 한 도보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게 뭐 지루하다 싶으면 구룡산이라든가 청계산까지 전형적으로 배산임수의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숲세권이다라는 그 정말로 뭐 프리미엄까지 잘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까지 또 양재대로와 강남대로 그리고 강남순환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까지 완벽하게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성과 인프라까지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을 강남의 양평이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수식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강남의 프리미엄과 녹지 환경의 장점까지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님, 네. 미래가치도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워낙 많이 그 개발호재로서 RNCD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더 중요한 얘기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2021년까지 2조 원이 투입이 돼서 RNCD 코어권 그리고 지식기반 상생권, 지역특화 혁신권, 도시지원 복합권까지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양재 이동에 지금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 혁신권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직주근접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고 한 7만여 명의 연구원들이 상주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파이시티 부지라고 해서 2조 4천여 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상 지하 6층서부터 지상 35층까지 지어질 예정 그런 복합 물류 유통단지가 지어질 예정이라는 점. 이외에도 GTX 신호선이 바로 관통이 될 예정이고 또 위례 과천선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산업과 더불어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개발 호재가 같이 산재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재 우면 RNCD 특구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여기다가 교통 호재가 굵직한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또 여기에 중요하죠. GTX 신호선도 앞으로 지나갈 예정이라고 호재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건물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언제 지어진 곳인가요? 네, 94년에 지어진 그 매물이거든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94년, 지금 2019년이니까 한 25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RNCD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2종, 뭐 2종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3종으로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준주거로 완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염곡사거리 쪽과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역 쪽에는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이제 많이 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오래된 이 25년에서 30년 이상이 된 그런 다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자율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대지 면적이, 대지 지분이 보통 3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6평에 가까운 5.7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은 무조건 대지 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의 그런 매물보다도 2배 정도에 가까운 큰 대지 지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또는 갖고 있어도 미래 가치로 봤을 때도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분 투자처로 입지적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앞으로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포인트를 꼭 짚어주셨네요. 이사님, 가격 정보도 바로 챙겨주세요. 네, 가격이 딱 봤을 때 당연히 3억 뭐 중후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도 2억 3천,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소액 투자금이죠. 4천만 원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보증금이 3천에 월 100, 월세 1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특히 재건축이라든가 오래된 그런 지분 투자로서 아주 소액 투자인 그리고 저렴한 시세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시 차영서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